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렌치 스타일의 꽃꽂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앵커 테이프로 미리 고정을 해놨어요. 앵커 테이프 고정할 때는 십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1자로, 그죠? 중간에 꽃을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플로라폼을 세팅을 하는데 예, 여기를 다 채우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나중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폼 세팅할 때 한 자리는 비워놓는 게 좋겠죠. 오늘 토요일날 시장을 가서 제가 원하는 컬러를 다 못 사고 예, 이렇게 빨간색, 다홍색, 예, 튤립이 있어서 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토요일날은 소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미, 그 다음에 디디스커스, 그 다음에 시드 유칼리, 여기 스프레이 카네이션, 예, 은매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 튤립은 어떻게 해서 할 거냐면은 좀 많이 핀 애를 찾으세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리플래싱을 할 거예요. 리플래싱을 할 때, 자, 여기 검지손가락을 튤립 아래 받침에다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쵸? 새로운 꽃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튤립을 이렇게 쓸 건데, 예, 펼치니까 더 예쁜 컬러가 나오겠죠? 요건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걸쳐놔야지 입이 덜 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한 네 송이 정도 피우겠어요. 예, 꽃을 피워주는 겠죠? 얼굴을 뒤집어주는 거야, 리플래시. 그래서 하나, 두 개,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튤립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얘는 오늘 잘 벌려지네요. 너무 땡땡한 애들은 잘 벌려지지 않겠죠? 예, 한 송이를 더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미도 제가 리플래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도 겉잎을, 그쵸? 아래에서 손가락을 받쳐줘서 예, 이렇게 뒤로 살살 만져서 예, 리플래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잎은 띄셔도 되겠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탄성력이 있어요, 선생님들. 장미 같은 거는 좀 땅땅하고 그래서 굳이 다 이 장미의 잎을 다 리플래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남겨둬도 돼요. 그쵸? 그래서 장미 두 송이를 더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장미를 리플래싱을 했죠. 다섯 송이 했습니다. 그리고 튤립도 제가 한 거. 튤립은 끝에 잎이 갈라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장미도 잎이 상하지 않게 잘 하셔야겠죠. 제가 꽃을 피우다 보니까 꽃양이 굉장히 많아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라운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프렌치한 크랜센트 형태의 꽃꽂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까 라운드 하기에는 꽃이 너무 많아서 크랜센트로 한다 그랬어요. 프렌치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웨스턴은 자, 높이부터, 그렇죠? 이렇게 옆에 넓이부터 정했는데 오늘은 포인트부터 제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쓰셔도 되고 튤립을 쓰셔도 돼요. 제가 오늘 튤립으로 쓸 건데 예, 어떻게? 예, 그루핑으로. 그런데 예, 정 가운데가 아닌 살짝 옆에 비껴서 두 송이를 한번 꽂아보도록 해볼게요. 하나 꽂고 예, 아래다가 짧게 하나 꽂겠습니다. 예, 겹쳐지게 살짝, 그쵸? 살짝 겹쳐지게 그루핑으로 꽂았어요. 꼭 정 가운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예, 그런 다음에 높이를 꽂고 양옆에 비대칭으로 장미랑 튤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면 양쪽에 하나 두 송이 튤립, 그쵸? 여기다 장미. 요 안에서 프렌치하게 꽂을 거예요.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면서 깊이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꽂을 겁니다. 그럼 먼저 그 다음에 장미를 한번 제가 꽂도록 할게요. 리플래싱 한 장미. 우리가 전형적인 크랜센트가 아니라, 그쵸? 조금씩 변형이 된 크랜센트. 예, 이렇게 해서 하나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비워두셔야겠죠? 이쪽에다 한번 꽂아볼게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또 한번 튤립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이 이제 무게중심을 주기 위해서 칼라로 찌네요. 가운데가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물론 뒤에도 사방안은 아니지만 제가 뒤에 하나 더 넣었어요. 옆으로 가셔도 되고 뒤로 가게 앞에서도 살짝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튤립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죠? 예. 다시 넣어볼게요. 자, 장미 한 송이, 예, 리플레싱한 거를 또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오른쪽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제가 지금 보시면은 예, 이 포인트보다 안 나왔는데 얘네들이 더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다시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장미 두 송이가 리플레싱한 게 남았네요. 그렇죠? 가까이 튀어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네, 아래에 있는 꽃도 있지만 위에 있는 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위치를 하나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꽃도 있고 위에 있는 꽃도 있고 자, 제가 어떻게 했죠? 튀어나오게 꽂았어요. 포인트보다. 그렇죠? 그전에는 포인트가 다 튀어나왔는데 프렌치 하면서는 옆에 꽃들이 튀어나와도 되고 선생님들만의 작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튤립 한 송이를 더 리플레싱 할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죠? 검지를 잎사귀 뒤에다가 해서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죠. 선생님들 물론 그린을 먼저 꽂으셔도 상관없고 제가 꽃이 어떻게 들어가나 보여주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꽃을 먼저 꽂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쪽에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꽂기 전에 한번 이렇게 위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 여기가 예쁘겠다. 아 요기장이면 되겠다 하셔서 꽂아보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 자르죠? 여러분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튤립을 하나 더 제가 꽂았어요. 그쵸?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꽂았지만 맞아야 돼요. 균형이 시각적으로 맞아야겠죠. 작가의 의도대로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만 예, 균형도 맞아야 되고 디자인 원리 요소가 들어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장미 네, 리플레싱 하지 않은 거를 앞쪽에다 해서 균형을 조금 더 맞춰줄 거예요. 이쪽이 예, 그래서 꽂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기장을 한번 볼게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이쪽에 리플레싱 하지 않는 꽃을 꽂았습니다. 그다음에 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너무 훌륭한 필러하고 그렇죠? 예, 시드 유칼리 이렇게 남았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디디스커스를 맨 나중에 꽂겠습니다. 예, 조금 그린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린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여기서 홍매화를 아니 은매화를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휘어져 있는 그대로를 예, 얘네들을 막 똑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멋지게 한번 맞춰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린을 3개 정도 꽂았는데 이때 얘만 꽂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시드 유칼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꽃은 어떻게요? 화기하고 맞춰서 화기도 예, 꽃꽂이죠. 오렌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드 유칼리를 제가 아래로 처지게 하나 지금 여기에다가 꽂아봤습니다. 화기 아래도 꽃이 꽂혀져도 괜찮은 거죠. 시드 유칼리는 조금 처지고 무거운 감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꽃을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시드 하나 꽂고 그쵸? 은매화 하나 꽂았어요. 오늘 시드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또 하나 꽂아보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다가 하나를 꽂아볼게요. 요 부분은 짧게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꽂았어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 꽂대요.
카네이션을 보시면 잎도 달려있고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가 있죠. 선생님 이 잎도 활용해서 꽂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잎이 예뻐요. 사실 그린이 요즘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꽃에 달려있는 그린을 활용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짧은 가지를 하나 쳐서 예, 여기에는 가운데는 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꽃이 예, 낮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깊이감이 있으면서 꽃이 그래도 앞쪽에서 다 보입니다. 요 카네이션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꽂으시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예, 짧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예, 다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물론 살짝 보이지만 이렇게 꽂았습니다. 어? 돌아갔네요. 그런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 여기 이쪽은 얼굴이 여기로 보고 예, 봉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지만 제가 그냥 꽂겠습니다. 예,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서 제가 싹 꽂았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 아까 디디스커스를 꽂아보도록 할게요. 디디커스가 굉장히 하늘하늘하기 때문에 예, 선생님도 요거를 잘 살리셔서 제가 봉우리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예, 봉우리도 예, 꼭 봉우리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렇다고 너무 또 지저분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 봉우리를 제가 몇개 꽂고 있어요. 예, 보셔서 멀찌감치 한번 보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여. 저도 여기가 좀 좁아서 조금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예, 멀찌감치 보셔서 예,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뒤로 두 발짝 물러서서 얘가 제가 봉우리를 여기 이쪽에 하나 꽂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디스커스 예, 꽃을 꽂아보겠습니다. 예, 옆에 쳐야 될 건 또 쳐주세요. 그리고 휘어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예, 제가 이렇게 또 꽂고 물론 앞쪽도 꽂아줘야겠죠. 가벼워서 튀어나와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똑바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목소리가 크네요. 자, 이렇게 그쵸? 그래서 군데군데 공간감을 살려주면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너무 길지 않게 잘라서 이렇게 그래도 보이게 꽂았고 또 옆에도 하나 더 꽂아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면 봉우리 쳐주세요.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틀립니다. 하시고 하나 더 꽂아볼게요. 그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너무 전형적인 거는 만들지 마세요. 자, 요 정도 꽂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유칼립투스, 그렇죠? 시드 유칼립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줄기가 쑥 보여서 자, 아래 무게의 중심을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예, 제가 디디커스 조금 더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들이 꽂으시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살짝 위치를 바꾸셔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프로랄 폼도 예, 제가 조금 가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뒤에도 더 꽂아주면 좋을 거예요. 이게 약간 움직여서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의 꽃바구니가 아니 꽃꽂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감하게 더 쑥 올라오고 더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은 화기가 이렇게 조금 약간 작아서 제가 약간 볼륨감을 조금 덜 준 거예요. 근데 더 돌출되게 화기가 컸을 때 그렇죠? 더 돌출되고 더 들어가고 더 가감하게 공간감을 주셔도 돼요. 옆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공간감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애 있고 들어가 있는 애 있고 그쵸? 역시 여기 옆에서도 들어간 공간이 있고 튀어나온 공간이 있고 그래서 꽃의 자연스러움을 살려주면서 여러분의 생각, 그쵸? 선생님들의 생각을 넣어서 멋진 예, 프렌치 스타일의 꽃을
잡으세요.